퀴즈다. 퀴즈를 통해서 또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 싹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금요일 방송 맡고 있는 최슬기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그냥 또 아, 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워놨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복습만 하기에는 금요일 시간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너무 중요한 날인데 다음 주 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 종목까지도 선별해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오늘 방송 통해서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의 주인공 팍스 인베스테이너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란 씨, 주원 씨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눈 깜짝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두 분 이 5월 한 달 동안 뭐 거래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세란 씨, 5월 어떠셨어요? 아, 저는 2차 전지주는 원래부터 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팍스 인베스테이너 하면서 반도체가 뜬다 생각을 해서 반도체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우리 반도체주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우리 2차 전지주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줘서 이게 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에 왜 우산장수랑 집신 파는 자식을 두는데 지금 2차 전지 자식도 갖고 있고 반도체 자식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란 씨. 아, 이 상황 좀 난감하네요. 자, 그런 반면에 주원 씨의 5월은 어땠을까요? 네. 저도 울기도 웃기도 좀 어려웠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많이 어려운데 제가 추천했던 방송에서도 추천했던 종목들은 또 좋은 결과 많이 보여줘서 또 좋기도 했던 그런 저에게는 좀 모호한 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호했던 달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거의 다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참 힘들었던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원래 주식시장에 셀인메이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두 분 혹시 셀인메이가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네, 5월에 팔아라. 맞습니다. 네. 달라지는 모습. 네. 자, 맞아요.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 이 셀인메이, 5월에는 팔고 주식시장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5월 초,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 보여줘서 이 격언이 올해는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참 힘든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뭐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승폭 굉장히 미미하게 잡히고 있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더군다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었죠. 주식시장 참 우리 예측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장끝까지 저희 방송 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코스피 지수 0.8%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장중 꾸준히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락했던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특히나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좀 힘든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또 장중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도 오후 2시 무렵부터 상승폭을 급격하게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반영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0.04%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오전장의 그 상승세에 비한다면 지금 장 마감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아쉽죠.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장중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시 반 무렵부터 해서는 이제는 상승으로 방향을 굳히고 오름폭 급격하게 확대를 했는데요. 장 후반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모두 장중에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급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좀 반대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외국인들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장중 꾸준하게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에서는 외국인들만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2,469억 원을 담았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그 여파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나갈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연일 급등했던 데 따른 피로감을 좀 보였죠.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중단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 연동되면서 SK하이닉스도 하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주도적으로 좀 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이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데 한미반도체 역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SK는 지금 값비싼 이혼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1심을 뒤집고 지금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다라는 이 판결이 나오면서 SK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노린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SK에서 지금 SK그룹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만 오늘 좀 소외가 됐습니다. SK 외에도 지금 뭐 신한지주, 기업은행, 뭐 이런 KB금융 같은 저 PBR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반등시키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닥에서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 뭐 그 전에 나왔었던 이슈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 대해서 S&P 글로벌이 지금 전망 등급을 하향한 여파에 2차 전지주들이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장 후반에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4%대, 에코프로비엠은 3%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닥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또 YC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고요. 엔캠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캠도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 약세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엔캠 6%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코스피 지수는 시장 좀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 후반의 기세가 상당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기록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주원 씨, 뉴욕 증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앞서 국내 증시 다뤘으면 이제 뉴욕 증시도 한번 봐야겠죠. 금요일인 오늘은 국내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이렇게 훨훨 나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럴까 싶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도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우려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 심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이 기대한 것보다 인플레이션 진전이 더딘 것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후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스닥 첫 17,000선을 돌파하고 지난 3거래일간 신고가를 찍으며 어느 정도 상쇄했던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미국이 자국 수요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동 대형 인공지능 가속기 선적에 대한 허가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늦어지는 검토 소실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일 사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기보다 뉴욕 증시도 엔비디아 한 종목에 기대서 가는 측면들이 좀 강했었죠. 간밤 뉴욕 증시도 좀 그런 측면들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시장이 좀 힘든 상황들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라 씨, 오늘 코스피 수급, 또 코스닥 수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을 찾았음에도 대형 기업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일까요? 우리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순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장 초반 순 매수를 보이다 순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1조 3,373억 매도세 보이면서 우리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도 우리 상승분 일부를 납부하며 아주 작은 상승세만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우리 외국인이 2,469억 우리 매수세 보이면서요. 오늘 이 또한 상승, 아주 미세하지만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 보면요. 우선 대형주 위주로 우리 매도세,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주로 큰 거래를 보인 것은 화학주, 그리고 전기전자주, 그리고 제조업주로 보입니다. 특히 큰 요즘 급등하는 것 위주로 아주 차익 실현한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또한 우리 제조업, 그리고 화학업, 그리고 등으로 큰 거래량 보였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 대형주, 또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 위주로 해서 지금 물량 많이 던졌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던졌고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왔던 업종이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시 또 확보가 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금융업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보인다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도 금융업에 대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지금 이 외국인들 물량을 좀 떠안는 형국이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던 대형주나 제조업 또 전기전자 위주로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너무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정말 강보합 마감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 또 굉장히 이슈되는 섹터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눈길을 잡았는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 씨, 오늘 네. 시장에서 좀 눈길을 끄는 테마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네, 핫 이슈라고 하지만 핫했을까요? 핫한진 모르겠지만 저는 엔터를 꼽아봤습니다. 이 K-POP 열풍 속에 큰 두각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엔터주들이었죠. 오늘은 하이브가 어도어 대표 미니진을 해임시키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JYP마저 수익성 악화에 신저가 찍으며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이 주춤하는 동안 대체주로 웹툰주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웹툰주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며 대장주로 거론되는 만큼 당분간 엔터주보다 웹툰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웠던 엔터주 관련 주들 대신에 웹툰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주들로는 네이버 웹툰, 와이랩, 수성 웹툰 등이 있습니다. 웹툰도 지금 이슈가 참 많죠. 미국 뉴욕 증시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가 확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웹툰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또 어도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어마어마한 짤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멘트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많죠. 이 방송 부적합해서 너무 많아요. 순화하면 되죠. 정면으로 들어와라고 네,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멍멍이. 멍멍이도 기억이 나고요. 네, 멍멍이 아저씨. 맞아요. 네. 자, 동물도 많이 찾았고. 네. 자, 여러분들 너무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면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셔야죠.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들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거 마저 보입니다. 대형주들이 참 힘을 내줘야 시장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대형주들이 길을 못 펴니까 시장 전반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힘내실 수 있는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요거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일단 저희는 잠시 후에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 퀴즈 정면으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내용들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복습하는 시간 있어야 되겠죠.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사실 이번 주에도 배웠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복습 잘 되어 있을까요? 자신 좀 있으신가요? 주원 씨 어떠세요? 네, 일단 자신 있는 것도 있고요. 사부님한테 더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했던 만큼 오늘 많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란 씨, 지금 제가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잘할 거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네. 자, 제대로 포부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이번 주에 배운 건 사실 저희가 실전 매매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 한번 실전으로 도전을 많이 해본 만큼 퀴즈 맞힐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전 경험만큼은 우리 세란 씨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종목 백화점으로 불리기도 네.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다이어트 많이 하셨죠? 여전히 조금 더 늘었지만 플러스 상품들이 늘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 손절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잠시 창고에 넣어놨고요. 예쁜 진열대에 우리 반도체 아이들로 채워놨습니다. 좋습니다. 예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몸풀기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퀴즈 맛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패턴 배웠습니다만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지속형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빈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근데 지속이 되는 패턴이니까 그렇죠. 원래 방향으로 지속될 것을 예고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향? 기존의 방향으로 지속될 것을 예고한다. 주가 변동 패턴이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그리고
기존 추세의 방향으로 지속될 것을 예고한다. 자, 오, 그래도 어느 정도 복습을 해왔습니다. 지금 세란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추원 씨 입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긴장했나 봐요. 이게 너무 경쟁심이 과열되면 긴장하잖아요. 제가 좀 그럼요. 마음을 비워놓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제는 적응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또 긴장을 하시는지 두 분 다 긴장 좀 푸시고요. 파이팅. 편안한 마음으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속형 패턴을 배웠는데 지속형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었거든요. 지속형 패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 삼각형도 있었고요. 직사각형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N자. 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 자, 맞습니다. 오. 삼각형, 직사각형, N자형 패턴들이 다 있었죠. 네. 다 배웠는데 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패턴들이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전에서는 무엇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 패턴이 형성되는 기간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패턴의 네. 형성 기간에 따라서 이게 실전에서 구분이 되니까 그걸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이동평균선, 주식시장에서의 무엇 등의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다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꼭 마주하게 되는 건데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둬야 비교를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꼭 체크를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에 매일 하루 동안으로 보면 뭔가 막 변하는데 이게 선으로 연결을 해보고 시계열을 좀 늘려봤더니 특정 기간으로 따져보면 어떤 일정한 흐름들이 보이더라라면서 이동평균선을 잡게 됐던 거였죠. 자,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번 방송 때 사부님이 왜 이걸 못 맞추냐라고 하면서 답답해하셨던 주가. 맞아요. 주가도 네. 있죠. 네. 자, 세 개 네. 중에 하나 주가 나왔습니다. 주가도 있고 어쨌든 흐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 매매 대금이나 아니면 거래액. 가격. 맞습니다. 매매 대금도 있고 그리고 거래액도 있죠. 잘 맞췄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액, 매매 대금, 주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오, 네. 좋아요. 확실히 혼이 나야 기억을 잘하게 되는 건가 봐요. 추원 씨 어떠세요? 네, 역시 저도 사람이고 동물인지라 충격요법이 참 잘 통하네요. 그때 방송에서 한번 혼났더니 뇌리에 딱 박혀 있었어요. 아, 역시 그냥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만 해서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채찍질을 좀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떨까요? 당근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일한 당근이신데. 제가 유일한 당근이었나요? 이러면 삐뚤어 나가고 싶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맞춰볼게요. 이동평균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왜 쓰는지 이걸 알아둬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을 쓰는 목적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네모 수치에서 현상을 포착해서 네모에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목적입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들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약간 매매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약간 평균값을 이렇게 통해서 미래 장래를 예측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를 이제 장래를 예측하고자 본다. 오호. 완전히 정답입니다. 아하. 자, 과거의 평균적인 수치에서 현상을 포착해서 장래 예측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다 예측으로밖에 알아낼 수가 없는데 그냥 뭐 아, 내 기분이 괜히 그런 것 같아. 아, 어젯밤 꿈에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쓰는 목적이었습니다. 오, 아주 잘 맞춰줬습니다. 자, 지금 계속 세란 씨가 뭔가 주원 씨가 맞추려고 하면 세라 씨가 맞춰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주원 씨 지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밀당 그만하고 네, 제가 좀
앞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어요. 자, 주원 씨의 선전 기대하면서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종류도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일단 5일 이동평균선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대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자,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있고 지금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요. 문제를 그렇죠.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5일이니까 5일선 막 많잖아요. 이건 일주일 이내에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걸 뭐라 할까요? 자, 정말 단기라는 그쵸? 거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를 이제 단기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양보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단기 좋아요. 추세선. 오, 맞아요. 단기 추세선이라는 말을 쓰죠. 오. 단기 추세선. 결국에 똑같은 말로 뭐가 있을까요? 그쵸. 저 기억이 안 나요. 단기 생명선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단기 생명선 또는 단기 추세선이라 한다.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시장도 살아있다라고 보고 뭐 종목이든 어떤 지수든 다들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죠. 그 흐름들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지금 단기 생명선 또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동평균선, 조금 더 긴 이동평균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기간이 조금 더 달라졌죠? 네. 네, 단기에서 중단기가 됐습니다. 오, 그렇죠. 네. 그리고 단기에서 중단기로 됐고 네, 저희가 항상 배우던 세력선과 심리선으로 불립니다. 그렇죠. 세력선, 심리선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어디에서 돌파돼야 투자 심리의 변화로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60일선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약간 하락했던 거에서 약간 돌파가 되어야 이제 약간 투자 심리가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락 추세. 심리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게 돌파되고 뚫고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 이제는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슬슬 다시 경쟁에 불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봅니다. 선이 두 개가 찍찍 그어져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 사실 이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네. 지지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건데 자, 여기서 지지선이 B라고 친다면 네. A랑 B는 각각 어떤 선들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어쨌든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A가 주가일 것 같고요. 오? B가 이동 평균선이어야 그 C가 지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맞았어요. 이 빨간색 선이 주가고 이 주가 밑에 이동 평균선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이동 평균선 자체를 지지선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 두 선이 맞붙게 되는 점, 이 C를 지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지금 한 번에 문제를 다 맞춰버렸는데 효은 씨 어떡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버리니까 제가 어디에서 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다음번에는 서술형으로 아주 딱 맞춰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 세란 씨가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네, 문제를 진짜. 독식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세란 씨, 네. 더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엔 더치페이가 없으니까 더 치고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래퍼인가요? 지금 정신이 살짝 아찔해지는데 좋습니다. 뭐 나름 명언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지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내용 문장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주원 씨한테 먼저 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자, 네. 지지선. 어떤 걸 지지선이라고 한다. 이걸 한 문장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까 그 모양대로 이동평균선이 주가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위치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대기 매수세 유입으로 유입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러면
매수 시점이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 이동평균선을 그때는 지지선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때 정말 지지가 확인이 되게 된다면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종목의 주가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게 되죠.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할 시점이 그렇죠.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가 있으면 또 저항도 있겠죠. 저항선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A가 저항선이라고 친다면 A와 B는 각각 무엇이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빨리 낚아채야 돼요. 좋아요. 아까랑 다르게 A가 이동평균선으로 되어 있고 B가 주가고 C는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항점이 C가 되는 네. 거겠죠. 네. A는 이동평균선, B가 주가, 그리고 C가 저항점. 역시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손을 놓고 있었더니 언니가 다 가서 채가더라 라는 걸 지금 몸으로 터득한 것 같은데 주원 씨, 이제 좀 타이밍을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이제 이 사회는 전쟁입니다. 좋아요. 천천히 할 수 없어요. 좋아요. 전쟁 선포 들어왔고 세라 씨는 어때요?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일찍 태어나는 새가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제가 한 2년은 먼저 태어났거든요. 많이 먹겠습니다. 내가 연륜을 보여주겠다. 좋습니다. 두 분이 싸울수록 저는 너무 좋아요. 계속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저항선을 우리가 그림으로, 차트로 알아봤는데 문장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먼저 외치는 사람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발력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이니까요. 이동평균선이 주가 위에 있어야 저항점이 생기니까. 그렇죠.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선이 저항으로 작용해서 상승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죠. 하락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맞아요. 저항으로 작용해서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지지 저항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돌파하지 못하면 강력히 매도해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강력히 매도해야 한다. 역시나 순발력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이 어느 순간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이 주식시장에서 늘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걸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때마다 상승의 신호가 되는지 하락의 신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에 대한 개념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평선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 골든크로스는 주식시장이 이젠 강세장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신호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A와 B, 어떤 것들일까요? 크로스가 어쨌든 겹치는 건데 골든 크로스다 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으려면 우리 장기보다 단기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A가 장기, B가 단기로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A가 장기 이동평균선이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정말 상승의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골든 크로스였습니다. 지금 세란 씨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주원 씨 괜찮아요. 기회 드릴게요. 요거는 네. 제가 MC의 권한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뒤에 바로 이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게 나오거든요. 빨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겨볼게요. 골든크로스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도와주세요. 지금 앞에를 생각해보세요. 앞에 어땠었어요? 장기 이동선을 네. 돌파하는. 그렇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어떻게 돌파할까요? 상승 돌파.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상향. 그렇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강력한 매수 자리. 정답입니다. 두 분이 합작을 했어요. 이 뭔가 언니한테 결국에는 마지막에 기대게 되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세라 씨, 귀여운 동생의 모습 어땠어요? 아, 사실 제가 먹이 물어다가 먹여주는 그런 어미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착한 엄마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다 떠먹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훈훈해질 줄 알았는데 주원 씨 어때요? 내가 다 떠먹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네, 항상 제가 떠먹고 있습니다. 많이 제가 먹는 게 저고 언니가 아까 말했듯이 먼저 태어난 제가 배부른 거기 때문에 좀 나눠주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태어나기만 한 그런 상황에 뭘 이렇게 뻑이냐라고 두 분이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일단 상승의 신호가 된다라는 골든크로스를 배웠다면 이것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데드크로스도 배웠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A와 B는 무엇이 될까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장기보다 단기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때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A가 단기, B가 장기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A가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B가 장기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전의 추세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신호라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통 해석을 하죠.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이제 패턴이 좀 보이셨을 거예요. 이걸 또 뒤에서 바로 문장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먼저 외치냐의 싸움이 되겠죠. 자, 준비하시고 데드크로스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까는 상향했다면 이번에 하향 그렇죠. 돌파하면 우리 데드크로스는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오, 잘 맞출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란 씨? 아, 그냥 약간 겸손한 척 해봤어요. 이제는 겸손한 척 연기까지 다재다능합니다. 좋아요. 자,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란 결국에 이동평균선 장기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있었을 때 서로 역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락장의 신호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데드크로스였습니다. 이렇게 패턴에 대한 공부들을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패턴이 그 순간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 이거 잘 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주식시장에서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거였나? 이거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자, 일단 세란 씨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항상 이걸 실제로 하면서 느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지로 작용하다가 또 돌파하면 또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저항점이 막 지지로 작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많이 봤지만 그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까지 보고 나니까 아 매수, 매도 신호를 이 차트가 알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잘 알았으니까 차트가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원 씨는 어떠셨어요? 네. 아, 역시나 참 이 단어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파악을 하면서 직감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 하나들이 주는 정보들이 또 크죠. 그것만 좀 잘 생각해 본다고 해도 앞으로의 투자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랑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우리 두 분이 골라온 섹터 또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각각 선정을 해 오셨는데 일단 섹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란 씨,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섹터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오늘 아쉽게도 우리 엔비디아 하락에 따라 하락을 보였지만 저는 이번 주 우리 추천 섹터 또한 반도체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HBM의 중요성 강조해 드렸죠.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하고 고용량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반도체, 우리 핵심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인기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수요 증가는 제조사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테스트 공정 기여도 또한 중요성을 인증받고 있는데요. 이에 반도체 호황의 수혜주로 반도체 공정 테스트 기업의 전망이 밝음에 따라 오늘 종목은 우리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 선정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안에서 지금 HBM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테스트 영역도 참 중요해지는 건데 이 안에서 지금 테스트 기업, 이 테스트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세란 씨는 반도체 섹터를 주목한다라고 하셨는데 주원 씨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탑픽 섹터는 제약입니다. 이 탑픽 섹터 제약, 사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나쁜 남자 같은 제약주들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제약주들 한동안 주춤한 게 억울하다는 듯이 반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십 확장을 하며 판매부터 제조까지 협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면역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 업무 협약인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 치료제의 개발과 항암 치료제의 전망 있는 개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숙제인 미세먼지 감염 관련주들의 상승까지 제약주 더 지켜볼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비유였어요. 나쁜 남자 같은 제약주들. 근데 또 나쁜 남자가 참 매력적이긴 해요. 제약주도 그만큼 매력이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 좀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몇 년 전 과거의 제약주들 크게 좀 급락하고 이랬던 과거를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게 제약주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 제약주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세란 씨는 반도체 섹터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2차전지에 당하고 마음 아팠던 건 반도체주로 지금 많이 좀 속치료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반도체주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오늘 고른 종목은요, 우리 YC입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반도체 유리기판주 YC캠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 YIK랑 이름이 아주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금일 한 20% 올라서 제가 한 주 샀는데 결국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YIC의 급등 이유 그리고 제가 선정한 이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엄청난 상승세 보여줬던 우리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연간 GPU 출하량이 내년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HBM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YC의 HBM 테스터는 메모리 테스트 기능 중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인 고속 검사가 탑재된 통합 기술인데요. 글로벌 1위 기업 어드반테스트가 가진 유일한 기술이었으나 YC가 개발에 성공하며 납품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납품해야 하는 HBM 테스터 개수는 약 285대로 해당 물량을 YC와 일본 어드반테스트가 나눠 공급하게 될 텐데요. 우리 YC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납품 경쟁력에서 또 유리하게 차지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런 호재들로 앞으로의 전망 더욱 기대되어 선정해 보았습니다.
Y씨가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Y씨 같이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원씨, 주원씨의 나쁜 남자 같은 요 제약주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저의 나쁜 남자는 신라젠인데요. 빠르게 말씀드리면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기대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이나 이번 미국에서 진행한 신장암 이상 후속 분석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이 포부를 따라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제약주에 좀 마음 다치셨던 분들도 지금 신라젠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 저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의 공부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